우리 당협의 공동 선대 본부장으로 계시고 전직 가평군 의회 부의장을 하신 최성진 본부장님을 모셔서 지지의 연설을 정해 듣겠습니다. 심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평군 공동선대위원장 최성진입니다. 오늘 서른 몇 명 어르신들 또 장애 시장에 이러시는 우리 상인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장사 잘 돼서 이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월 9일날은 꼭 투표를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기를 여러분 다 함께 힘찬 응원의 화이팅을 한번 합시다. 윤석열! 윤석열! 우리 가평군 그리고 선악면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가평군의 선악면이 강남입니다. 강남 아주 제일 도시가 발전하는 그런 강남구의 선악면입니다. 또 그리고 선악면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른들을 잘 섬기는 효의 고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는 자기 형들 형의 욕설을 하고 형수들을 욕설하고 이런 거를 볼 때 그 사람은 도덕적이나 인격적이게 맞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는 아버님 잘 모시고 부모님 잘 모시고 형제 잘 모시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꼭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이 나라를 도덕적으로 또 예의 바른 국가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이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더 큰 소리로 2번 윤석열! 2번 윤석열!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매스컴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대장동 사건이 얼마나 크게 부각되면서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시키는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를 만든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불행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직한 대통령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모셔야 우리 대한민국이 외국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는 대통령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조국 사건에서 그 사람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그런 수난을 겪으면서 그래도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다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윤석열이를 불러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윤석열이를 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정직한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석열이는 엊그저께 속초에서 또 삼척에서 불이 났을 때 새벽같이 밤새도록 제일 먼저 달려가서 우리 산불을 진화하는데 일조를 하고 마을회관에 가서 어르신들을 잘 다듬으면서 어르신들을 경전을 해주시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아주 좋은 지도자입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이재명이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살며시 소문도 없이 삼척을 다녀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이 화이팅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윤석열 화이팅! 화이팅! 윤석열 대통령! 많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3월 9일날은 윤석열이를 꼭 이번 윤석열이를 뽑아서 3월 15일날 시열에 우리 축배에 샴페인을 터뜨려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그런 국가가 되고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편안하게 공부를 잘하고 또 장래의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고 어르신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어르신들이 노인 대접을 받으면서 어르신으로서 평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이 이번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 3월 9일날에 꼭 표심을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성진 본부장님께 심천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철학 5일장도 마치려 합니다. 철학 면민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서 마치려 합니다. 내로남불당 민주당이 안철수와 윤석열이 합당을 하니까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픈가 봅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이 합치면 좋은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치면 나쁜 것처럼 흑색 선전을 떠들어대는 걸 보면 저는 참 나쁜 당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상식, 우리 안철수 후보의 통합과 미래, 이 네 가지가 합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3월 9일날은 철학민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상식, 안철수 후보의 통합과 미래가 대한민국을 다시 희망의 나라로 만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철학 5일장을 마치랍니다. 우리 후보님들, 운동원들 앞으로 모이십시오. 자, 사랑 면민 여러분, 또 오늘 장을 방문해 주신 면민 여러분, 또 장을 와주셔 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우리 철학 5일장 제가 알기로는 3일차 왔습니다. 나름대로 와서 시끄럽게만 하고 나름대로 도움 못 드린 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시골에는 5일장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없어하고 있다는 말씀을 넓게 해려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 국민의힘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는 철학민민을 잘 모시고 철학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철학 5일장 유세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인사.